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우리 안정도 판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루스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루스 우르비츠 판별법 또는 루스 판별법이라고 할 건데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그쵸? 자동 제어기의 시스템이 특성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고 하자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쵸? 특성 방정식이라는 건 전달 함수의 분모죠. 그쵸? 분모를 0으로 놓은 식으로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 4승. 그쵸? 특성 방정식이 S에 대해서 A0에 N승인데, 뭐 S에 4승.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3S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3승 1이죠? 그쵸? 3승 2승. 그쵸? 이런 식이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 볼게요.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1단계, 위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두 줄로 나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개수들이 있죠. 그쵸? 여기는 1, 3, 5, 7, 14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특성 방정식이 S에 대해서 몇 차식이죠? 4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는 우리가 하는 방법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쵸? 우리 뭐 계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식일 때는 맨 좌측열에 S의 4승, 3승, 2승, 1승, 이렇게 0승까지 써주세요. 그쵸? 우리 루스 판별법을 하는 요령인데, 특성 방정식이 S에 대해서 4차식이면 차수들을 3, 2, 1, 0을 맨 왼쪽에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위에서 이렇게 두 줄을 잘라 주시고. 그쵸? 여기에 개수들을 차례대로, 그쵸? 두 줄로 나열하라는 소리입니다. 의미는 4승 1, 3승 3, 5, 7, 14, 0이죠? 1, 3, 5, 7, 14. 쓸거 없으면 0이죠. 그쵸? 1, 3, 5, 7, 14. 이렇게 써주시란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나열한다. 라고 여러분께서, 그쵸? 개수들을 두 줄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식들을 쭉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법은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그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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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를 우리가 차례대로 숫자를 적어야 되는데, 계산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여기, 그쵸? 3분의, 이렇게 해주시라는 소리예요. 3분의. 그쵸? 3분의라는 건 예분의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쵸? 위에가 0이면 밑에는 계산값이 없어요. 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쵸? 여기 있는 3분의, 여기도 3분의. 그쵸?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고, 그 다음은, 요렇게 곱해서 얼마? 15. 그쵸? 빼기. 그 다음 어떻게? 요렇게 곱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요렇게. 7. 이렇게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그쵸? 그래서 3분의 5, 3, 15 빼기 1 곱하기 7.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는 또 여기도 3분의 이번엔 멀리 곱하기. 이렇게 곱해 보세요. 얼마? 42 빼기. 그쵸? 멀리. 이렇게 곱해 보세요. 0. 이렇게 계산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쵸? 3분의 15 빼기 예 곱하기에 7. 그쵸? 3분의 42 곱하면 40이죠. 그쵸? 곱빼기 0. 이렇게 계산을 해보라는 소리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누구분의? 얘는 6승이니까 나머지는 같고, 누구분의? 예분의. 그쵸? 예분의. 그쵸? 예분의. 그쵸? 여기 있는 거 분해. 여기는 A1, A2잖아요. 그쵸? A1, A2. 요렇게 곱한 거에, 요렇게 곱해서 빼라. 그쵸? 여기도 A1분의 멀리.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쵸? A1, A4. 빼기 A0, A5.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라는 소리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산값은 얼마가 돼요?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67 정도 될 거고요. 그쵸? 여기는 뭐
그대로 약분돼서 14가 그대로 되겠죠? 좀 문제를 풀때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계산해야 돼요. 그쵸? 근데 계산해야 할 부분 위에 오른쪽이 0이면 얘가 그냥 내려가요. 그쵸? 우리 3분의. 그쵸? 얘 빼기 얘가 되니까 그냥 요 값이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하시면 여기는 굳이 계산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밑에는 어떻습니까? 전과 동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쵸? 모분해였습니까? 3분의. 그쵸? 요 3분의. 3분의. 3분의였었잖아요. 그쵸? 얘도. 그 위에 있는 2.67분의가 돼요. 그쵸? 얘도 2.67분의가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위에 오른쪽이 0이면 그 값은 계산 하나마나 그 위에 있는 값이 된다 했었잖아요. 그쵸? 얘도 계산해야 하지만, 위에 오른쪽이 0이네요? 그쵸? 그럼 그 위에 얼마가 있죠? 0. 요게 그냥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요렇게 곱하면 얼마? 그쵸? 우리 5, 3, 15 했었잖아요? 얘도 얘랑 얘랑 곱해주시면 돼요. 7 곱하기 2.67에 마이너스 7이었었죠? 1 곱하기 7에 7. 여기는 3 곱하기 42, 그쵸? 요렇게 곱해서 얘. 빼기 얘. 그쵸? 3 곱하기 14니까 얘는 42가 되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값은 얼마가 되겠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계산해야 돼요. 그쵸? 근데 아까 전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계산해야 할 부분. 위에 오른쪽이 0이죠. 그쵸? 그 위에 값이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표를 만들어 주시면 얘가 이제 2단계까지 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 제가 4승으로 해드렸어요. 그쵸? 우리 문제는 보통 대부분이 4승 또는 3승. 조금 길게 나오면 5승이니까 4승으로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단계까지, 그쵸? 우리 루스 수열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3단계. 우리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를 작성했는데, 어디를 부호를 볼 거냐면, 여기 부호를 볼 거예요. 우리 1열. 그쵸? 여기 부호를 볼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부호가 지금 얼마죠?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도 2.67이니까 플러스.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7 곱하기 2.67이에요. 그쵸? 7 곱하기 2.67입니다. 그쵸? 얘가 아무리 커도 얼마죠? 3보다는 작잖아요. 그쵸? 3, 7에 21. 뭐 2, 7에 14 아닙니까? 그쵸? 41을 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그쵸? 여기는 계산해야 하지만 위에 오른쪽이 0이면 위에 값이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 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요 우리가 작성한 이 루스 수열에 1열의 부호 변환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부호 변화가 몇 번입니까? 두 번이죠. 그렇죠? 1열의 부호를 이렇게 적어 보니까 부호 변화가 두 번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변화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두번 변화했죠? 마이너스의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부호 변화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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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한번 마이너스 플러스 두번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1열의 부호 변화수가 의미하는 게 S평면, 우반면의 근의수, 다시 말하면 불안정한 근의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부호 변화가 두번 있으니까 S평면 어느 쪽에? 오른쪽에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우반면의 근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